유튜브 유형분 채널 따로 하셨던데. 네. 축하드립니다. 아. 구독해주세요. 네? 아까 이제 채널로 한번 탐방을 해봤는데. 네. 그럼 쇼츠 영상 중에 베이지색 바지 입고 찍은 수 있나요? 네네. 물론 지금도 엄청 멋있는데 약간 간결하고 쳐내는 그런 스윙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팁을 준다면. 아. 그런 스윙 하는 법. 뭐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스윙이 좀 좋거든요. 제 자체가 근데 조금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해요. 일단은 제가 드라이버를 항상 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바로 첫 번째로는 이 셋업인데, 이 셋업이 저도 정면에 이렇게 틸트를 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옆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옆모습. 내 척추 라인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구부러져 있다는 느낌을 안 받고 이렇게 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내가 똑바로 섰을 때 이 느낌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게. 대부분 허리를 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일단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척추가 이렇게 휘면서 하체랑 상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아예 처음부터 생겨버려요. 그리고 허리가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척추가 그냥 똑바로 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냥 여기 고관절만 그대로 그냥 넣으면서 인사 앞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축 힘 빼고 그리고 셋업을 딱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어깨 밑에 손이 이렇게 수직으로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야 돼요. 이럴 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 있다 느낌을 받고 채를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드라이버의 아주 이상적인 셋업이 나오게 돼요. 근데 대부분 멋있는 스윙 하려고 하면은 막 빠르게 하고 막 피니쉬 이렇게 딱 막 힘있게 잡고 이렇게 해야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도 멋있게 하려고 영상 찍어보고 확인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절대 멋있는 스윙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멋있고 간결하려면 처음에 이 셋업이 진짜 멋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셋업이 먼저 딱 잡혀 있어야 이 스윙이 진짜 멋있는 스윙이 돼요. 자, 이 셋업을 맞춰준 다음에 내 척추각이 무너지지 않는 백스윙을 해주는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한 내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와주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회전이 된다. 근데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해요. 옆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몸도 다 스웨이가 돼버리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자, 우리가 섰을 때 회전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걸 숙인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숙였을 때도 이렇게 이 각도로 회전이 돼야 돼요. 이 각도로.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척추각이 흔들리지 않게 백스윙이 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프로들처럼 멋있는 백스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건데, 다운스윙에서부터 팔로우스루 그 다음에 피니쉬까지 넘어가는 이 각도예요. 이거는 자, 백스윙 이렇게 딱 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 딱 했으면은 내 오른발이 임팩트 되기 전에 이렇게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내 척추각을 지키지 못해. 내가 따로 어떻게 스킬샷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기본샷을 하려고 하는 거면 항상 다시 셋업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셋업으로 돌아와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척추각을 지켜주셔야 클럽이 잘 던져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는 내 오른쪽 골반을 왼쪽으로 회전 시켜주세요. 이렇게 오른쪽 골반을 왼쪽으로 회전. 여기서 왼쪽 골반을 뒤로 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뒤로 좀 쏠리게 돼요. 그러지 말고 오른쪽 골반을 회전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 있어요. 내 왼손으로 오른쪽 주머니를 잡고 회전 이렇게 이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머리도 고정이 되고 하체 리드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 임팩트 땐 뛰지 말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회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간지의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살짝 기울어져 있죠. 제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척추가 왜 지킨다고 막 지키려고 하면 또 막 이렇게 안 넘어가요. 여기까지 왔으면 살짝 고개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고개만 고개가 여기 있던 거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세요. 내가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클럽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 고개, 즉 내 시야가 살짝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왔다가 살짝 이렇게 바뀌면 클럽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타겟 쪽으로 더. 이렇게. 그래야 프로들 같은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궤도도 좋아지면서.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